안녕하십니까. 얼굴 젊게 깨끗한 방송하고 있는 터령 김용수입니다. 형님도 같이 오셨어요. 그 여러분들 그 쇼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스윗한 윙크남으로 그래서 줄여가지고 스윙남. 이 항상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유도가 센지, 레슬링이 센지, 아니면 복싱이 센지, 복싱이 센지, 뭐 태권도가 센지. 그런데 결국에는 오래 하신 분이 세거든요. 아, 예.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천하제일 그리플린 대회. 역시 스윙남, 역시 스윙남. 형님, 요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저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흔히 많이 쓰는 그 태권도 띠랑 주짓수 띠 같은 거거든요. 네. 요거를 메고 하는 종목을 제가 생각해냈어요. 이름하여 벨트 레슬링. 반응이 너무 기계적이신 거 아니에요? 컨셉대로 가야죠. 컨셉대로 찌르려고 그랬네. 컨셉대로 가야죠. 네. 우리 태권도 띠처럼 메고 레슬링 식으로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룰은 원 밖으로 밀어내거나 넘어뜨리거나 하면 이기는 겁니다. 되게 간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 종목을 천하제일 그래플링 대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기발한, 저는 제 자신이 너무 똑똑한 것 같고, 아 어떻게 하면 이런 머리가 이런 대단이다.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이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시는 뭐 제가 도발 한번 하겠습니다. 실험하시는 분들, 뭐 유도하시는 분들, 삼보하시는 분들, 뭐 주짓수 하시는 분들 자신 있으시면 제 댓글로 이 동영상의 댓글로 도전 한번 해주십시오. 들어와. 안돼. 저 말고 여기. 저 말고 여기. 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그 제가 말씀드린 그 벨트 레슬링이 약간 미니 어처 같은 느낌입니다.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볼게요. 자 스타 하시고 준비. 자 시작 하면 동생 이제 이렇게 레슬링처럼 내려 내려 하세요. 그렇죠. 이렇게 빠지시고 이렇게. 네 그렇죠. 이게 띠 잡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제가 이기는 겁니다. 네,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면은 형님 그 제 핸디캡을 좀 드려서 형님이 좀 잡고 시작하시는 걸로 한번 다듬어 보시고. 네.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자 준비 시작. 아니 이게 진짜로 제가 한 80kg 정도 나가고 형이 지금 한 92kg 정도 나가시니까 확실히 다른데요. 한번 진짜로 대결한다고 하시고 네. 한다고 하고 네. 두 분에서 한번 진짜로 한번 대결을 해주세요. 누가 이길 거야? 진짜 대결. 네. 진짜 대결. 자신 있습니까, 잉크나님?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아 필살기 있잖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형님, 자, 오늘 하겠습니다. 우리, 자, 시작. 보셨습니까, 형님? 원래 근데 모든 경기는 30판 아닌가요? 아, 30판. 1, 2, 오케이, 고! 오! 감사합니다. 아유, 다시 신전 어떠시죠? 아유. 네, 이렇게 이제 수인 형님과 벨트 레슬링 시범을 한번 제대로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형님 어떠셨습니까? 레슬링하고도 좀 많이 달라서요. 레슬링 체육관에서 뭔가 잡으면 되게 오랜만이에요. 잡으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조금 좀 다른 매력이 있어서 이거 좀 룰도 되게 간단하고 그래서 매력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전을 혹시 해보고 싶으신 분들 저 이기시면 제가 혹시 압니까? 제가 뭐 드릴지 저희가 혹시 갈 수도 있으니까요. 도전해주시고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한번 네 이렇게 재밌는 컨텐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